이게 여러분, 이게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아시겠죠? 병균. 요게 이제 여러분이 병원 가서 피 검사하면 이제 나오는 백혈구 중에 제일 숫자가 많은 백혈구, 소위 호중구라고 부르는 백혈구예요. T세포는 아니에요. T세포는 이 박테리아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포가 T세포. T세포는 암세포나 그다음에 이제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금방 보여드린 호중구는 바이러스는 못 잡아요. 그다음에 T세포는 박테리아 중에는 이제 그 결핵균을 잡아요. 그래서 폐결핵균, 그다음에 나병균도 결핵균에 속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호중구가 이 박테리아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 옵니다. 사실 호중구 그 자체는 박테리아가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동해 오면 어떤 그 가능한 거리가 되면 이렇게 호중구가 본래는 이런 쭉쭉 뻗는 이런 게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박테리아가 그 가능한 거리 안에 들어오면 쫙 뻗어요, 갑자기. 예. 뻗어가지고 이렇게 박테리아를 탁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쭉 땡겨가요. 땡겨가서 이제 다 가면 이렇게 호중구의 표면까지 오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박테리아들을 호중구 표면에까지 끌어잡아 땡기면 그 다음에는 호중구가 이렇게 함정처럼 함정을 만들어요. 입을 벌린다 그럴까? 와, 벌려요. 벌려가지고 바로 표면에 와 있는 그 박테리아들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들이 호중구 속으로 빨려들어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게? 그 함정을 닫아요. 그러면 박테리아들이 그 호중구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게 되면 그 안에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박테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놀랍죠. T세포는 암세포들을 이렇게 빨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호중구들은 박테리아들을 빨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암세포는 T세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빨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바깥에서 처리해. T세포가 그 속에 있는 그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탁 켜주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든지 주입시키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죽어버리면, 거식세포란 게 따로 있어요. 거식세포. 거대하다고 해서 거자고, 식, 그래서 잡아먹는, 그래서 거대한 그 암세포, 죽은 암세포를 꽉 잡아먹는 큰 세포들이 있어. 그 거식세포가 또 와서 결국은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런 식으로 다 처리가 되도록, 암세포가 완전히 처리되도록 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져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 암세포가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였다. 그 다음에 암세포가 죽으면 거식세포가 와서 암세포를 잡아먹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그런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러면 그런 현상을, 자, 이렇게 호중구가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행동, 그다음에 암세포,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서 거식세포가 와서 그 암세포를 먹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현상은 우리 자신이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몰라. 인식을 못하죠. 그거를 인식하는 그 인식의 주체는 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누구예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나를 항상 돌보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인간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의식이 이 우주 전체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사실은 과학자들은 우주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cosmic, cosmic은 우주죠. 한국식으로 하면 cosmic, cosmic. 우주적 말이야. 우주를 뭐라 그래요?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코스모스가 우주예요. 자, 그래서 우주적 칸, 컨시어스네스, 우주적 의식이라고 하죠. 또는 우주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과학자들은 왜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주의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왜? 아무리 봐도 의식은 있으니까. 나의 의식이 아닌 또 다른 제3의 의식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는, 이제, 그때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즘은 막 그냥, 막,
한 이틀째, 3일째 되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제가 사용하죠. 그냥. 근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강의 중에, 일부 강의 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제가 상당히 꺼려했어요. 왜, 하나님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에이, 이것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해서 집에 가버릴까봐.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고, 아니면 그 전에는 이런 우주의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나의 의식이 아니라, 제3의 의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3의 의식이라고도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제3자라고 불렀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지 모르겠어. 아시겠죠? 근데 요즘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 여기에 보내시는 분들은 이미 뭐 시작부터 하나님이라 그래도 끄떡도 안 해. 네. 확실히 이 하나님 보내시는 그 참가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왠지 그냥 바로 하나님으로 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가 정말 없지. 없어요. 왜? 그리고 이런 거를 보면 이것을 해주는 그 우주의식은 어떤 의식이다? 사랑의식이다. 왜?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죽지 않게 살리려고 하는 의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의지도 내 의지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살리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무, 부산에서는 내가 최고야.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해서 서울에 탁, 와서 개학을 해서, 의과대학 탁 시작하니까, 와, 새끼 잘난 놈들이 많아. 야, 옛날에 부산서는 뭐, 공부 잘 해가지고 성적 잘 나오는 것은 그건 뭐 굳어놓은 건데, 아, 이 녀석들하고 경쟁하면, 이게 아차 잘못하면 뭐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무조건 밑에서부터 10%를 잘라요. 무조건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개학을 해서 와 보니까. 내가 무조건 하위 10%에 들어갈 가능성도 보이는 거요. 왜? 다 잘났어.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벌써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친구들이야.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의과대학 가는 그 수준이 제일 높으면 그건 참 좋지 않은 상태예요. 머리가 진짜 좋은 애들은 의과대학 말고
그 수학과 물리학과 이공계통 가야 돼. 아시겠죠? 의사는 머리가 막 그렇게 딱 추하게 안 좋아도 돼요. 그렇지. 아시겠죠? 그 왜냐면 의학은 외우다가 볼 일 다 봐요. 그 저는 그 물리학 수학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것을 어떻게 추구해내잖아. 그래가지고 막 아인슈타인처럼 옛날엔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현상을 팍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팍 밝혀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칠판에다가 막 야, 저 사람들 정말 내 머리하고는 차원이 뭐요 다르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그런 물리학을 하면 그게 이 우주의 법칙 아니에요. 그거를 가장 기본적 법칙을 깨달으니까 그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추상적인 어떤 생각도 발달해요.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그 사상을 깊은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없죠. 저도 물리학 공부를 조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야, 그렇구나, 싶은데.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물리학자는 놀라운 것을 발견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은, 우주 망원경이 발달해가지고, 예. 네. 멀리라는 말은 우리 차원에서 멀리가 아닙니다. 우리 차원에서는 서울서 부산이 멀죠. 그리고, 서울서, 샌프란시스코는 더 멀고, 우주에서는 그거는 먼 거 치지도 않아. 빛이 1초에 뭐요? 30만 킬로를 달리는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뭐 그런 게 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은 멀어요. 얼마나 멀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잠깐 했잖아요. 우리가 일출 보러 가자. 그래서 바다 가서 이제 기다려. 아, 수평선이 붉으스레 하고 점점 밝아지고, 아, 그래서 드디어 수평선 위에 뭐요? 빨간 점이 탁 났다. 야! 떴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뜨는 게 아니라니까. 8분 20초 전에 떴어. 그러니,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참으로 유치한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주 망원경을 보면 수천 년 전에 어떤 별에서 또는 수만 년 전에 드디어 그 별이 딱 생겨나서 빛을 탁 발했을 때 그때 빛을 보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보는 그 별이, 우리가 보는 우주 망원경은 그 별이 보여. 보이는데, 지금까지도 그 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천년 전에 사라진 별은 아직도 보여. 왜? 그 천년 전에 보낸 빛은 아직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멀어. 그러니까 물리학자 전체 물리학자 그런 거 이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고력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물리학은 여러분 좀 취미 삼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 하면, 와, 우리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인간과 개미 차원이야. 개미들은 땅바닥에서 자기들끼리 바빠서 바쁘게 일해. 아이고, 먹고 산다고 욕본다. 저, 하나님 찬스 보면 뭐예요? 아이고, 이 녀석들 참 힘든데. 뭐하러 그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막 그만한 거 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어.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면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수십 광년 떨어진 곳에 어떤 별이 있어. 그런데 이 별은 태양 지구에서 보려고 할 때 이 태양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면 안 되는 별이요. 아시겠죠? 그렇죠.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별이 보인다니까 빛이 어떻게 해요? 빛이 이 태양이라는 큰 질량을 가진 그 때문에 빛이 어떻게 해요? 휘어져 이렇게. 빛이 휘인데요. 우린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발견했다니까. 그리고 이제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없대. 그래요. 시간과 공간은, 여러분 조금만 물리학 공부해보면 이거는, 이거 시간이란 건 우리는 뭐라 생각해요? 시간이란 건 10분이면 이거 10분이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만 10분이 똑같이 흘러요. 그런데 이거를 우주선을 타고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는 10분인데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1분밖에 안 돼. 그리고 실제로 1분만큼밖에 안 늙어요. 우리는 10분만큼 늙어. 위치에 따라 달라.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볼만합니다. 예.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인터스텔라. 보면 아버지가 우주선 조종사야. 근데 사랑하는 딸을 두고 이제 우주 탐사를 가야 돼. 그래서 딸은 8살인 것 같았어. 그래서 아버지는 우주선을 타고 이제 고속으로 달리는 거 가다가 이제 블랙홀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운전을 잘못해서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간 거야. 막 중력이 막 엄청난 중력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이제 예, 아버지 생각으로는 10일 동안 다녀왔어. 그 아버지는 10일밖에 안 늙었다니까. 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 몇 살인데? 80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만 세상인 줄 알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요즘 나오는 물리학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여기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안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봐야 빛의 속도야.
빛의 속도에 우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요즘 요즘은 양자 얽힘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거는 두 양자라는 것 사이에서 그 신호가 전달되는데 지구의 표준을 한다면 빛의 속도보다 빨리 전달될 수가 없어, 신호가. 근데 이거는 동시야, 동시. 이쪽에서 이러면 동시이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우리 물리학적 상식, 이 세상의 상식은 이거는 지극히 제한된 뭐예요? 이 우주라는 이 속에서만 통하는 거지. 예, 이 우주 전체를 볼 때는 또는 그 미시 세계로 들어가서 원자,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쿼크 뭐 이래 들어가면 그건 아톰에 전혀 다른. 그래서 이런 거를 양자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은 차원이 뭐예요? 너무 낮아. 그 차원의 차이가 무엇과 무엇의 차원이게? 흙으로 만든 인간과 천사의 차이. 그 천사들 갑자기. 바로 여기 있다가, 어때요? 없다가, 슉! 나타, 어? 하고, 와! 하면 또 슉!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었어. 부활하고 나면, 완전히 양자 차원이.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산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크게 생각해야 돼. 우주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게 천국적 하나님적 생각이야.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라는 거야. 우리는 육체적 세계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암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까지 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가 뭔데? 네가 뭐, 암이라고 나를 지금, 네. 쥐고 흔들고 있지만은, 너는 뭐요? 육적, 물리적, 뉴턴 물리적 세상이야. 이제는 뉴턴 물리학은 저, 이제, 그냥, 유치원이 돼버렸어. 그래서, 모든 물리학 역학은, 이제는, 고차원직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 때, 우리 다 물리학 배웠거든. 물리학 뭐 시시해, 그냥. 근데 이제는 아주 고차원적인 물리학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물리학은 그렇게 고차원적, 영적 차원으로 발전하는데, 의학은 아직도 뉴턴적인 물리학 차원의 물리학으로 치면, 그게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무선적이야? 물질적이야. 그래서 무슨 물질로
약은 다 물질 아니에요. 그런데 유전자를 공부해보면 유전자는 물질적인 게 아니야. 그렇죠? 유전자 자체는 물질적이지만 이 유전자는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의식이 아닌 제3의 의식, 신의 의식 차원에서 조절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앞으로 뭐를 먹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유치하다 이 말, 유치원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여러분 의학을 지금 의학적인 양자 물리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이제 상기를 시켜드리면, 자, 이 유전자는, 자, 이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choice.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된다. 그죠? 그 차원을 선택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이락에 그, 모든 가족이, 엄마, 아빠, 누나, 다, 어떻게 해요? 다 그, 폭탄 테러가 터져서, 그렇게,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고아원에서, 여러분. 애가, 밥도 못 먹어. 왜? 그 엄마가 죽었다. 누나도 없어졌다. 아빠도 없다. 나 혼자다. 어떡하지? 응. 이러다 유전자 뭐예요? 기가 막혀. 유전자 다 꺼지잖아. 그러면 유전자 꺼지면 밥 먹기도 싫어. 왜? 먹어봐야 소화가 돼. 안 돼. 안 돼. 왜 소화가 안 돼? 소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마저 다 꺼져버렸다. 잠을 못 자. 밤새 내내, 울어. 왜 잠을 못 자? 잠을 자려면 잠을 재워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되는 유전자가 뭐예요? 생기를 받았어. 켜져야 되잖아. 근데 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있는 걸로 상상하자. 그렇게 생각하기를 어떻게 선택을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교실에서 분필을 꺼내와가지고, 고아원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엄마를 그렸어. 꽤 잘 그렸죠, 그렇죠? 그려놓고, 신발을 딱 벗어놓고, 엄마 품에 안겼어. 사실은 콘크리트 품에 안겼지. 콘크리트로 하는 말이 더 과학적으로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콘크리트 바닥에 엄마를 그렸으면 엄마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실대로만 생각해. 그래서 얘가 엄마 품에 안겼어. 그래, 엄마 품에 안겼다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 지금 엄마는 없어. 죽고 벌써 땅에 매장됐어.
그런데 얘 유전자는 그 옛날에 한 달 전에 죽은 엄마의 그 사랑 에너지가 작용하는 거야. 시간과 무엇에 제한 없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미국을 가서 우리 외할머니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울산에 가족 묘지에 지금 묻혀 계신데 나는 이 그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던 이 상구라는 외손자는 미국에 가 있어. 우리 생각에는 멀리 갔어. 그러나 우리 할머니의 사랑 에너지의 그 속도는 그것은 거리도 아니야. 내가 정말 우리 외할머니한테 사랑받던 그 순간을 상상하고 기억하면 외할머니의 사랑은 즉각적으로 뭐 빛의 속도고 나발이 없고 즉각적으로 그게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는 순간이동이라는 게 존재해요. 순간적으로 내 유전자는 할머니야. 내가 20년 전에 받았던 할머니의 사랑에 도착했어. 그래서 내 유전자를 켜주고 세로토닌이 생산되고 나를 잠재워주는 멜라토닌 유전자도 순간적으로 켜져서 나를 재워주고 그렇죠. 이것이 영의 세계다. 영의 세계는 이제 양자 역학적으로 서서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런 뉴턴 물리학적 차원에서 여러분의 질병을 생각하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모든 물질은 그런 영적 에너지 지배를 받습니다. 뭐 푸틴이 핵폭탄을 쏜다 이런 거는 여러분 그렇게 뭐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터뜨린다. 그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유치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원자 핵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자 핵 속에는 뭐가 있어? 원자 핵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원자 핵. 그 다음에 원자 핵 주위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뭐가 있어요? 전자. 그렇죠. 근데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자. 원자 핵 안에 뭐가 있어? 양성자. 라는 입자가 있고 중성자라는 입자가 있어. 근데 양성자라는 입자는 양전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양성자를 지금 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저런
현실은 있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왜 있을 수 없냐?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이제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밀어냅니다. 더 세게 밀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불가능하다고. 저건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그건 현실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과학자들도 저걸 굉장히 골치 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리학자들은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양성자들이 양전기를 띈 입자가 가까이 있다는 건 제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돼 있잖아. 맞겠죠? 그럼 저게 저렇게 있다는 것은 뭐가 존재해야만 저게 저렇게 있을 수 있어? 자, 보세요. 이거. 지금 양성자가 지금 붙어 있어, 그냥. 이제 저거 안 된다니까. 그쵸, 붙어 있는 양성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실제로는. 팍! 폭발해야 돼. 그게 원자 폭탄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저게 폭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자들의 생각에, 이거, 이 원자 핵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데, 이 온 사방팔방에서 뭐예요? 폭발을 억제하는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돼. 저렇게. 유지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책상도 이 식물도 뭐든 간에 다 원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와서 이렇게 유지되도록 해 주어야만 이게 존재할 수 있어. 이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폭발 안 되니까 노아 홍수가 내린 것처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몸들은 다 이게 원자 폭탄이라니까 핵폭탄이요. 뭐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 에너지만 없애버리면 팍 폭발해가지고 없어진대.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존재라 이 말이야. 왜 있어요? 그런데 없는 존재. 하나님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지금 그 사랑으로 사랑 에너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병 생각을 좀 그만하고 이제 뭐 생각하라. 이런 거 생각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집 사람은 전쟁 터질까 봐 상당히 겁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터질려면 터져라. 왜? 이게 다 하나님 알아서 할 거예요. 왜? 자, 그런데 참.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폭발을, 원자 핵이 폭발을 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했게 안 했게? 했어요. 그래서 그 힘에 이름을 붙였어요.
행력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행력에는 두 종류의 행력이 있다. 아주 약한 행력이 있고 아주 센 행력이 있다. 그래서 아주 센 행력을 strong force, 강력이라고 그래. 핵강력. 그 다음에 아주 약한 힘이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건 핵강력. 그것은 영어로 하면 nuclear strong force, nuclear weak force. 그 힘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에너지든지 에너지라면 반드시 그 에너지를 보내는 뭐가 있어야 돼? 출처가 있어요. 햇빛이라는 것도 에너지죠, 그렇죠? 열이라는 에너지, 빛이라는 에너지예요. 출처가 있잖아. 그래서 지구에 햇빛을 비춰가지고 식물도 키워주고 뭐 물도 태워주고 뭐 전기도 생산하고 그의 출처는 태양이야. 그런데 이 핵에너지는 출처를 모르겠는 거야. 어디서 온지 모르겠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쉽게 알아. 여러분. 자, 그래서 호중구가 병균을 잡아먹어가지고 여러분이 병 걸리지 않게 하는 에너지는 그 에너지의 성질이 뭐예요? 사랑이지. 왜 내가 병 안 걸리게 하려는 건 사랑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타나.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돼요. 그거는 종교적 하나님은 가정일 뿐이야. 가상적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이거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게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누가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남한을 향해서 폭파시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터지도록 놔둘까요? 하나님이 뭐 안 터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박사님, 히로시마에 터진 거 왜 터졌습니까? 그때는요, 미국에서는 원자 폭탄을 사용하기가 뭐예요? 너무너무 싫었다니까. 왜 썼어요?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맛이 갔어. 어떻게 맛이 갔어요? 미군이 상륙하면 뭐예요? 상륙하면 뭐 들고 싸우겠다고? 죽창 무기가 없으니까. 그들로 싸우고 그 다음에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죽어라. 그게 일본 사람의 태도였어. 그 일본 사람들 뭐예요? 전쟁에 진다.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함장, 응? 저기 뭐예요? 무슨 섬이야? 에? 에? 아, 진주만 말고 그 태평양에 그 아주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서 대해전이 벌어졌잖아. 일본 해군하고 그 드디어 일본이 패배해서 일본 어떻게 했어요? 함장 그다음에 뭐 장교들 죽는다니까. 이 못 말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살리려고 호중구 박테라들로 죽여주고 있는데 이 자식들은 그냥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군이 일본에 상륙해서 승리하면 일본 사람들 살아남을 사람 몇 명 안 돼. 그거를 어떻게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목적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으악! 해가지고 정신이 좀 돌아와서. 여러분,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렇게 터져도요. 군부, 이 미친놈들은 죽을 때 같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땠는 줄 아세요? 그 당시 뭐 도조 이런 놈들은 뭐예요? 이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천황은, 이거,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할까봐. 왜? 천황이 방송에 나가서 선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천황을 납치하려고 그랬다니까, 이 군부, 이 미친 것들이. 예. 그럼 천황이 납치당했으면 어떻게? 일본 국민들 다 죽었어. 다 뭐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뭐 여러분 그 왜 여러분 이오지마니 저 오키나와니 예? 저 뭐예요 그 사이판 다 어떻게 했어 이 자식들 지니까 어떻게 했어 다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니까 다 누구까지도. 군인들만 뛰어내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섬 주민들이 다 뛰어내려 죽었다니까. 왜? 미군들한테 잡히면 너희들은. 어? 그런 나라였다. 그런 국민성. 무시무시한 국민성이야. 그게 소위 사무라이 국민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독한 사람들이 이걸 해. 그렇죠. 이거를 해가지고 금방 안 죽잖아. 그럼 또 어떻게 옆에서 목 탁 쳐버리는 거예요. 이 아주 아주 못 말리는 독종들이었어. 저는 그 일본 영화 같은 거 보고 옛날 영화 보면 자, 이건 완전히 무슨 정신이요? 사단 정신이야. 지금 북한이 그 지경이죠. 그래서 북한 그 지경에서 터뜨리면 하나님은 막아 주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터뜨려 봐야 불발이야. 그래서 그런 거는 믿고 사는 게 좋습니다. 안 믿고 사면 어쩔래요? 맨날 떨고 살래요? 믿고 사는 날까지 어떻게? 네.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뭐 요즘도 마스크 하라고 난리예요. 뭐 그렇게 무서운지 그렇죠.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아야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어떻게 돼? 마음이 편안해 가지고 두려움의 유전자 꺼져. 그러면 이제 면역력 T세포 유전자 켜져가지고 그렇죠? 면역력이 강해져.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주 이것이 창조주가 모든 이 지구상의 물질은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원자로. 그렇죠? 이제 창조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힘을 창조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어떤 에너지도 이 핵력을 지금 이 우주에서는 핵력보다 더 강한 에너지는 없다고 생각해. 네. 아,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는 우리가 생산해낼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받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악령들은 여러분이 선택을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온갖 수작을 다 부려서 선택을 못하도록 끝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포기하도록. 그래서 질병을 두고 투병 생활을 한다는 것에 그 핵심은 결국은 뭐예요? 선택이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는 생각이 아니야. 이것은 악령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내 유전자를 꺼기 위하여 보내주는 생각을, 여러분이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그 생각을 선택한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선택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선택의 종이 된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단을 선택하면, 죄를 선택하면,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사망의 노예,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무엇의 종이더니? 네, 사단의 종이더니. 즉,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는 사랑의 생각을 선택하더니. 그러니까 선택하면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아, 그 다음에. 그래서 죄에게서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무엇에게? 하나님에게, 무조건적 사랑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피조물은 특히 물질적인 존재는 어떤 영의 지배를 선택할 것인가밖에 선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긍정을 선택할 거야. 나는 희망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이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아도 그렇다면 무엇을 끝까지 선택해야 돼? 천국을 선택해야 돼.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뭐요? 있고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숨이 먹고 눈 감고 죽어봐야 다음 순간은 뭐예요? 그건 양자 이동입니다. 다음 딱 눈 뜨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눈 감았다가 다시 뜨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서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20년 동안 눈 감고 있는 거는 누구의 시간이에요? 네, 살아있는 주위 사람들의 시간이지 나는 이미 뭐예요? 하늘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꼭 같이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뉴턴적 구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시간은 영적 시간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좋을까? 여보, 잘 있어. 라고 하고 난 바로 그 같은 순간에 눈이 딱 떠졌는데,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나는, 땅을 보니까 아직도, 뭐, 찢고 뽑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죽는다면 뭐예요? 죽지 뭐. 눈 딱 떴다 하면 뭐예요? 천국이니까. 회심의 미소를 짓는 여인이 있었으니. 네.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제 말이 거짓말일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질병의 치유에 유익하여 아니에요. 유익하다면 그게 맞는 거야. 그거는 뭐요? 뭐 그거는 안 낫겠다는 얘기나 다른 같은 얘기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뭐 원자 핵도 들먹이면서 다 뭐 호중구도 들먹이고 이렇게 해도 안 믿겠다면 어떡하겠어?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악령이 착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순간부터 뭐예요? 나는 벌떡 일어서야 됩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실제로 해야 돼. 그러면 악령이 더 이상 공격해봐야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악령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돼. 예. 그래서 그거 꼭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끝끝내 승리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 악령의 장난에 내가 그냥 말려 들어갔어. 아이고, 내 발자야. 이렇게 한번, 화를 잘 살아보지 못하고, 그게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절대 거부하세요.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에 와 있는 것으로 뭐요? 여겨주십니다. 지금 속초 여기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이 볼 때는 뭐요? 내가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것으로 취급해 주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얻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고 뭐예요? 얻었잖아, 이 말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얻은 것이라.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앉히시니, 맞아, 다른 번역입니다. 앉히 뭐요? 셨으니 아니에요. 누가 하늘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하늘에 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은 순간부터 너희를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에 앉히셨다. 박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시간 관념과 이 세상 시간 관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이 세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하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어떻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왜? 하늘, 천국과 이 세상이 뭐요? 함께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카이로스적 표현이다. 하늘의 시간대로 하면 우리는 이미 뭐요?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상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 네. 그, 이제는요, 이 물리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성경을 물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설명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신학자들은 그런 거, 물리학을 도통 모르니까, 이게 시간이 이게 어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헷갈리기만 했죠. 자, 이러므로 여러분, 제가 끝으로 한마디, 절대로 거부하세요. 아시겠죠? 예. 네. 거부하면 이겨.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고, 긍정을 악착같이 선택하시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 네.